이런 발표자인 우리 이경구 박사님 노고에 좀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 추측을 하면서 우선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.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안양시가 그 신도시에 비해서 지정이 되는데 전체적인 도시에 비해서 자동차 정류장이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거를 변경하려면 전체적인 도시계 자체를 또 변경을 해야 되고. 근데 그 지금 우리 이종구 박사님께서 한 거는 이렇게 좀 미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를 미리 드리니까 그쪽에서 시간이 미리 있는 말인데 원래 처음에 그 도시계 결정할 때에 그거를 전체적인 틀을 변경하려면 그 틀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그 저기를 먼저 갖춰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쪽을 한번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지 않겠는가.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왕 이제 자가용량 지금 우리 장계석 박사님께 말씀드린 지정과 자가용량 발전 주거지 여건 변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중소도시 같은데 자동차 정류장이 그 발권 비용 6% 받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폐쇄가 되고 그 활용도가 좀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 안양시가 최근에 발표된 그 인구수 증가율이 16인가에서 6인가, 7인가로 인구가 늘어났어요.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는 이거는 시빌 미니멈 차원에서 그 국민복지 차원에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. 그 내셔널 미니멈도 있지만 시빌 미니멈이라는 개념을 한번 더 좀 들여다봐서 이거를 좀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. 그 다음에 그 연역을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경고라는 회사 샀을 때 안 된 거는 아까 자격문화가 주변지 여건제나 그 6%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제가 살고 있는 평택에서 소탕 버스정류장 그런 사례로 그 폐쇄가 했거든요. 그게 이제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에 엠버스 도입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지역국회의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엠버스가 이제 생겨나가지고 이제 좀 시민들이 좀 편하게 됐어요. 저도 오늘 엠버스 타고 왔습니다. 근데 그 2017년에 다시 하고 바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2년도 채 안 돼서 이제 그 150%에서 800%로 그렇게 됐거든요. 이거는 미리 통정한 거 아니냐. 너무 의심스러운 사례인데 나중에 또 우리 박사님께서 발표자께서 또 보게 보니까 또 그게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해저건설이라는 게.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정황상 그 의심이 좀 들어맞더라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. 세 번째 대체부지, 네 번째 대체부지 관련 어떤 청주 같은 경우도 예, 이런 유사한 논란이 좀 있거든요. 근데 거기는 지하 1, 2층은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두고 남겨놓고 위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개발하면서 조금 논란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것도 특혜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어떤 행정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를 어떻게 할 거냐.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제 성남에서 일어난 일들도 다 특혜성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. 자연스럽게 죽고 네 단계 막 올리니까 이게 다 특혜다. 그런 거에 또 반대가 있지 않으면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굴려다니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빌 미니멈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발표자께서 잘하는 대체부가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총무님 감사합니다. 우선 일조권 문제가 이제 아까 좀 열심히 봤는데 152세대하고 12세대잖아요. 126세대가 126세대. 그러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49층에서 규모를 줄인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쪽 안양시장 쪽에서 그런 식으로 대처할 필요
이렇게 수도 있지 않겠느냐. 예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게 그 규모를 줄이는 거지, 그 자체를 취소하는 작용은 조금 그 빠른데, 네. 나는 저기, 아까 대중교통권은 그게 더 중요하다, 시민님. 맞습니다. 예, 장애인 일본의 그 전장년 사건도 그, 그, 그 전철에서 그 다투는 것도 장애 학교원 한다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. 네. 복지 차원에서. 네.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. 보면은. 그게 전체인데, 안양 시민들이 힘내도 힘이 쉽고, 주민에서 지금은 네. 6인가 5인가 그 주민 규모가 커졌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런 네. 쪽이 더 주장이 강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. 시, 저 경기도 내에서 네. 경기도 인구가 1,600만 돼가지고 네. 그거를 다루면서 그 순위 규모가 나오더라고요. 네, 그걸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 근거를 해가지고 네. 이제 그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, 스비니멈. 네. 그래서 그게 더 강하게 주장을 해보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추가 발언인데요. 그 도시 규모와 자꾸 인구 규모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, 제가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은, 이제 관련 도시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게 되면 관련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러 가거든요. 그러면은 전체 인구 규모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설정을 하고, 그래 돼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필요시설들은 항상 꼭 존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. 네. 그걸 함부로 그렇게 네. 폐지하고 수가 없는 거죠. 그거를 네. 먼저 그 명심하시고 그거 근거를 찾아보셔야 돼요.